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인사드려요. 와, 여러분 세상에. 오늘은요, 차관 추석이에요. 왜 음식을 안 하냐고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제가요, 오늘 능이 산행은 안 가고, 능이는 명절 끝나고 가야 될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지금 여기저기서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하지만 제 구강 자리가 저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참나무 군락지로 그냥 어떤 분이요, 뽕나무 버섯 부치를 많이 보셔갖고 제가 이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요 날씨가 안 받쳐져서 좀 상태는 그래도요 싱싱한 애들도 많고 한번 보세요. 고용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이야 엄청나 엄청나. 세상에 보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체조하고 있니? 응? 아니면 그냥 운동장에서 아니고 산에서 체조하고 있구나. 아니, 운동하고 있구나. 아우, 너는 이거 자연으로 들어갔다, 야. 응? 와, 이거는 이제 막 올라와갔어요. 싱싱 그 자체네. 야, 맛있겠다. 이제 올라오고, 이제 올라오고, 이제 올라오고. 또 어디서 봤더라? 또 어디 있더라? 어디서 내가 봤는데. 야, 아이고. 여러분, 세상 이거 보세요. 아, 날씨가. 예,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아까워라. 세상에 너무 더웠어, 얘들아. 아이고, 내가 선풍기 바람에도 쐬어졌으면, 그지? 더, 이따가 갈 건데. 그럼 정선 아줌마가 데리고 갈 건데. 아유, 아깝다, 아까워. 야,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간 것도 너무 많아요, 세상에. 아유, 여기는 완전 짓물렀어, 짓물렀어. 아이쿠나, 어쩌노, 어쩌노. 아이고, 내년에는 내가 잘 맞춰서 올게, 응? 알았지? 야, 세상에, 싱싱한 애들도 그래도요,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야, 애들아, 반갑다, 반가워. 반가워. 뽕나무 버섯 부치. 턱받이가 없어요. 턱받이가 있는 거는 뽕나무 버섯이고요. 오, 칼도 지금 다 잃어버렸어. 아이. 아이고, 우와, 싱싱하구나. 뽕나무 버섯 부치 식용버섯입니다. 이렇게 턱받이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헷갈려요. 가다발이, 굴쿠버섯, 뽕나무 버섯, 개암버섯, 개근버섯 다 비슷해요. 근데 턱받이가 있고 없고 이름이 다 다르지요. 그리고 가다발이, 굴쿠버섯은 같은 말이더라고요. 이야. 싱싱하다, 얘들아. 우와, 또 있나 보자. 야, 너는 누구야? 무당버섯 종류 같은데? 어디, 어머, 저거는 뭐야? 색깔이 조금 샛노랗네? 가만있어봐. 이거는 보자. 우와, 이거는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이 그래. 오, 무서워. 이건 독버섯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도 다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독버섯은 또 노란 다발 버섯도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해요. 노란 다발,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 그리고 굴쿠버섯 다 비슷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아시는 것만 채취를 하셔야 된답니다. 또 어디 있니, 얘들아? 야, 진짜 버섯 천국인데 여기는 뽕나무 버섯 부치 천국입니다. 이야, 여기도 싱싱하다, 여기도 싱싱하다, 여기도 싱싱하다. 까꿍, 까꿍, 까꿍. 야, 너희들은 정말 몸이 유연하구나, 응? 팔 벌렸어, 발 벌렸어. 아, 멋있다. 야, 진짜요? 근데 따기가요. 제가 칼다 잃어버려갖고, 진짜. 집에 가서 따듬어야 돼. 야,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행복해, 행복해. 행복, 행복. 뽕나무, 버섯은요. 턱받이가 있는데, 그거는요. 더, 식감이 더 좋아요. 더 두껍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조금 날씬해요. 애들이 날씬 날씬. 그래도 식감이 좋답니다.
우지지, 우지지, 우지지. 이야, 그래가지고 담아서 갈 거예요. 지금의 가방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팽개치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나 진짜로. 아이고, 웃음소리. 여러분, 웃음소리 죄송해요. 아유, 제가요. 아이. 그래도 기분 좋은 건 어떻게 해요? 맞죠? 산에만 오면 좋은데요. 얘들아,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정선 아줌마, 여기 있어, 여기. 어디라고? 여기요. 그래, 알았다. 한번 가볼게, 가볼게. 어디서 불렀다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서 불렀구나. 여기서 불렀구나. 어머야, 그런데. 에이구,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요.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자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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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 주는 만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자연이에요. 맞추기가 힘들어요. 저번에 한번 왔을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 세상에. 이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온통 산이 참나무가 많다 보니 다 뽕나무 버섯붙이에요. 아휴, 포자, 너도 포자를 터뜨렸구나. 이야,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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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우와, 우와. 신났다,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정선 아줌마 어깨가 들쑥들쑥들쑥들쑥. 이야, 우야, 우야, 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너 이름이 뭐야? 뽕나무 버섯 붙입니다. 그래? 식용이야? 네, 식용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비슷한 게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뽕나무 버섯 붙이가 맞습니다. 이야, 여기도. 이야, 이러네. 여러분, 어떻게 감탄사가 안 나오겠냐. 그죠? 진짜 이거 저절로 나와요. 제가요.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 아이고, 또, 이제 와. 아휴, 세상에. 이거 보세요. 집에 가긴 다 틀렸다. 집에 못 간다, 이제. 집에 못 간다, 집에 못 간다.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와, 어떻게, 어떻게.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야, 어쩌면 좋아. 가방도요, 찾아다녀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몰라. 이야. 이거 보세요. 날씨만 정말 제법 적었으면요. 진짜. 와. 진짜 많이, 많이 좋은 거 많이 채취했을 건데. 이야. 너는 누구야? 가시 딱 활짝 펴가지고. 흰 가시 강대버섯이야. 그지? 너 맞지? 완전 그 돌기도 다 사라졌네. 어? 너 맞지? 너 비슷한 게 많아갖고. 미치강이. 미치강이가 아니고 그 뭐지, 흰가시 강대버섯 맞지? 이거 다 떨어졌어. 응? 야, 어쩌면 좋아. 큰일 났다. 나 집에 다 갔다. 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응? 이거 봐봐. 야, 진짜 내일요 장사 안 하려고 했거든요. 장사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팔러 가야 되겠다. 제가요, 내일은 신랑하고 저기 능이 정찰산에 한번, 그래도 능이를 보셨다는 분이 많이 계셔. 아우, 얘들아, 너는 세상에 벌레의 습격도 많이 당했구나.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갖고 신랑하고 내일 추석 당일날에 가려고 했더니만은 장사로 가야 되겠어요. 장사로. 안 되겠다. 왜냐면 이 보소도 어떻게. 이 많은 버섯 팔러 가시. 내일요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겠어요. 와. 행복해요, 행복해요. 야, 너는 마지막, 어? 이거는, 이거는 무슨 나무야? 이야, 너는 여기에서 포자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구나, 응? 나 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내 가방 좀 찾아줘. 응? 얘들아, 내 가방 어디 있어? 아유, 큰일 났다, 야. 지금 막 빨빨 돌아다녀가지고 내 가방도 어디 있는지 모른단다. 찾아보면 있겠지, 뭐, 그지? 맞지? 봉지 하나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온통 산이. 식용버섯, 뽕나무 버섯 부침. 군락지입니다, 군락지. 이야. 이야야야. 이야야야야야. 난리 나서. 빨리 이제 촬영 그만하고 제가요. 아우, 빨리 저도 빨리 이제 이거 버섯 채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저것도,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하얀 거 뭐야? 어? 저 송편버섯 같은데? 어? 이야, 너는, 잠깐만요. 이게, 어, 이거는 뽕나무버섯 붙이 맞네. 이게요. 가랑새 미치광이 버섯도 비슷해서 잘 봐야 돼요. 여기 밑에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표가 나요, 이렇게. 이야, 잠깐만. 얘, 나중에 내가 촬영 끝나고 얘들아, 다시 다 올 거다. 알았지? 어머야, 이게 뭐야. 이거 필요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애타게 기다리신 분. 우와. 성평구사 이게요, 근육을 보호해주는 그 뭐지, 그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애타게 이거를요, 소중하게 기다리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와, 제가요, 이거는 죽은 나무네요. 죽은 참나무. 여기 보시면 참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간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붙여드렸는데, 필요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요, 또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오, 이거 어떻게, 뿌려줄 것 같아. 우와. 아, 이야. 어머야, 너는 누구니? 어? 어, 이거 매미인가? 매미 맞죠, 여러분? 매미 맞아? 얘야? 모르겠네? 오. 나갔어. 매미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야, 세상에. 아유, 큰일 났네. 여러분, 여기도 있어요. 아우, 안 되겠어요. 또 저 밑에도 있고 난리 났어요. 아우, 저 지금 빨리요. 이제 아까 영상 찍었던 곳에 처음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이고, 나 진짜로. 가면서 그러면 또 어차피 그대로 가야 되니까 제가 찍으면서 갈까요? 이 밑에 자라고 해서 더 있는 거. 이야, 큰일 났네. 예? 그냥 산에서 자야 될까 봐요. 이야, 우와, 정선아지네요. 진짜. 요새 복이 있네요, 복이 있어. 이야, 세상에, 남들은 다 능이 보러 갔는데, 제가 아랫게 잡버섯 본 데 있죠? 잡사리. 굴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갖고 제가 다른 쪽으로 왔거든요. 그때만은 정말 잘 왔어요. 이야, 이거는 또 색깔이, 뽕나무 버섯 부치가 맞네요. 이야, 와, 여러분들은요, 확실하지 않으면 하여튼 확실하게 아시는 거 간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독버섯이 많아요. 다발로 된 게. 어, 내가 감사 어디서 찍었더라? 큰일 났네. 아시겠죠? 우와. 큰일 났어. 어, 여기도 있어. 어, 보자. 노란 다발 버섯,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 그루크 버섯,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하고, 그 뭐지? 노란 다발 버섯은 독버섯이고요. 개암버섯, 개근버섯, 뭐, 굴크버섯, 이름이요. 거의 다, 막,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서 일단 제가 다 불러볼게요. 굴크버섯, 가다발이, 또 뭐지, 뽕나무 버섯 부치, 뽕나무 버섯 다 식용입니다, 이렇게.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비슷해요. 턱받이가 있고 없고 해서 뽕나무 버섯 부치, 뽕나무 버섯이고요. 이야,
깨꼬리 버섯도 이렇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여. 깨꼬리,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이제 찾았다. 어디 있더라? 저 위쪽인가? 아, 못 찾겠어. 아유, 저건 또 뭐야? 잠시만, 저 밑에 또 다시 갔다 와야겠다. 여러분, 저기만 하고 제가 빨리 인사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우와, 너무 빨리 가면요. 또 어지럽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가는데요. 이게요, 막 내리막길이라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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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잖아, 웃잖아. 아이고, 웃잖아, 웃잖아. 웃잖아, 웃잖아. 웃잖아. 아이고, 얘 또 늦게 왔구나. 늦게 왔어. 그래도 괜찮은 애도 있어서. 야, 이거 보세요. 야, 내가 진짜 집 옆에라면은 선풍기라도 틀어줬을 건데. 응? 야, 세상에. 그리고요, 노리개? 그 벌레가 노리개라는 맞나 모르겠다. 그게요, 많이 또 파먹기도 하거든요. 야, 누르기가 갖고 놀았네. 다 파먹었네. 야,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야, 이게 정말 운전했다면은 정산하자면 정말 완전 내 차 탑차에 그냥 깍둑. 야, 그거는 조금 가장을 했지만 그 정도로. 야, 탑차에 그거면은 얼마나 많아야 돼. 아유, 어머, 근데 나 어디서 촬영을 했지?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 안 되겠어요. 저 지금 마음이 바빠가지고. 아유, 아무튼, 음식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산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무튼 항상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